자, 지금 방금 전에 뭐 지음툴이 그 돋보기요. 그거랑 핸드툴, 그 손바닥 툴 그렇게 해봤는데요. 우리가 아까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오브젝트라 불러요. 얘는요. 왜 오브젝트라 부르냐면요. 우리 포토샵 시간에서는요. 요만큼만 선택해서 이동하면 잘려요. 그죠? 포토샵에 그림 그린 걸 요만큼만 선택해서 이동하면 이게 딱 잘려서 일로 가잖아요. 예, 네, 그죠? 일종의 쉐이프라고 봐야 되겠나? 자,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뭉쳐져 있어요. 하나의 객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뭉쳐져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요, 요만큼만 선택해서 이동해도요, 전체가 끌려서 같이 움직여요. 하나의 완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완전체야. 물론, 다른 방법으로 끊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인 오브젝트라 그래서 하나의 객체다, 완전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만큼만 선택해서 옮기겠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툴이요. 1번, 2번, 3번, 4번. 아이콘으로 생겨 있는 네 개의 툴이 다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천천히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어쨌든 우리가 사용한 방금 전에 선택 툴 4개 중에서 딱 하나 사용한 게 검은색 화살표 셀렉션 툴인데요. 셀렉션 툴로요. 해바라기 같이 생긴 걸 클릭했어요. 클릭했더니 이 해바라기 전체가 선택의 꽃이 선택이 되어졌는데요. 움직이려면 드래그를 해야 돼요. 그죠? 움직이려면 드래그를 해야 되고요. 포토샵은요, 컨트롤 Z라 그래서 작업을 취소하는 거를 1회만 가능했었어요. 그죠? 더 이상 취소하고 싶다면 히스토리 패널에서 이렇게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작업을 취소했었어요. 패널에서요. 패널에서.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요, 패널이 없어요. 그러면 3단계, 4단계 취소하려면 컨트롤 Z를 어떻게 할 것이냐? 컨트롤 Z가 50번 먹어요. 취소를 50회 했다가 갔다 왔다. 취소했다, 취소한 거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돌이켰다. 취소했다, 돌이켰다. 할수 있는데 바로 에디트에 그게 적혀 있어요. 자, 컨트롤 Z가 있고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Z가 있어요. 그냥 컨트롤 Z 작업한 걸 취소하겠다.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Z 취소한 것을 되돌리겠다. 두개다 50회, 50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돼요. 나머진 천천히 알아봅시다. 어쨌든 여기에 뭐 오리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타 등등이 여기 에디트에 있더라. 그죠? 밑에는 뭐뭔 말인지 몰라도 위에만 보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트롤 Z를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있는 건데요. 자, 한 가지 알아볼게요. 우리 포토샵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요. 툴, 도구, 모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옆에 검은색 삼각형 점 같은 게 있더라.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는요, 꾹 눌러보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꾹 눌러보세요. 왜? 꾹 눌러보면 알아요. 없는 거는 눌러봤자 없고, 있는 것만 누르세요. 이게 있는 것만. 꾹 누르면 더 들어있다. 두 개가. 또 어떤 거는 꾹 누르면 네 개가 들었다. 어떤 건 있는 것만. 검은색 점이 있는 것만, 꾹 삼각형 점이 있는 것만 꾹 누르면 더 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툴을 쓰는데 꾹 눌렀더니 더하기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 플러스 표시 없는 거는 이름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이라 부르고요. 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거 그룹 선택 툴, 그룹 셀렉션 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거는요 들어가니까 옮겨지나요? 옮겨지네요. 옮겨져요. 옮겨보세요. 자, 옮겨져요. 자, 그러면은 좋아요. 자, 이 꼬마 여자 꼬마를 옮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만 빠져버렸어요.
눈썹만 빠졌어요. 옮겨 보니까. 다시 치수하고 머리를 옮겼더니 얘만 빠져요. 조각조각 나네요. 그럼 이거 뭐야? 그룹 돼 있는 건가 보다. 그룹이 돼 있나 보다. 취소? 취소? 자, 그러면 더하기 붙어 있는 그룹 셀렉션 툴로 이동합니다. 이동되네? 이거 뭐야? 그룹 셀렉션 툴로 해도 조각조각 나네?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자, 컨트롤 Z, Z.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은요, 그룹되어 있는 전체를 끌고 와요. 이동시켜요. 하지만 이 하얀색 화살표 두 개는요, 그룹이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객체만, 그룹되기 이전에 하나의 객체만 끌고 오게 돼요. 자, 그럼 그룹은 뭐왜 그룹이야? 사람 왜 놀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요, 그룹이 되어 있어도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라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이 되어 있어도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얘기만 했는데 선택 해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선택 해제하는 건요, 의외로 빈 바탕 클릭이에요. 빈 바탕 클릭하면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가 돼요. 자, 그럼 그룹 셀렉션 툴 얘기하겠습니다. 뭔가를 하나, 해바라기를 하나 눌렀다. 그 누른 해바라기를 한번 다시 누른다. 또한번더 누른다.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합니다. 선택을 해제했어요. 자, 그룹 셀렉션 툴을 하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한다. 클릭한 거를 다시 클릭한다. 클릭한 걸한번더 다시 클릭한다.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룹 셀렉션 툴. 그룹 셀렉션 툴은요. 자, 다시 선택을 해제하고 합니다. 하나를 클릭하면 그 하나의 객체, 하나의 오브젝트만 선택한다. 근데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한번더 누른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그룹 범위를 선택해준다. 자, 그 객체를, 원래 처음 눌렀던 객체를 오브젝트를 한번 다시 누른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의 그룹까지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그룹 셀렉션 툴이에요. 자, 그럼 취소했어요. 자, 그러면은 더하기 붙어 있지 않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얘는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오브젝트에 접근해서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경해요. 직접적으로 변경해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해바라기에 자,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의 사용 방법은요,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하지 말고 곧바로 드래그 해야 돼요. 모양 바꿨어요. 희한 꼴란하게 바뀌었어요. 모양을 바꿀 땐 테두리 선을 만져야 되겠죠. 안에 있는 색을 만지면, 안에는 색이 채워져 있죠? 채워진 색을 만지면 이동이 돼요. 색을 만지지 말고 테두리 선을 만져야 모양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접근한다. 직접 접근한다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요. 파란색 선이 보이면서 선 사이에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검은 선이 튀어나와 있어요. 직선이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할 때요. 자, 모양을 직접적으로 선에서 드래그를 했다. 그러면요. 그 오브젝트 모양이 바뀌면서 감싸여 있는 오브젝트 선이 파란 얇은 선이 보이면서 사이사이에, 선의 사이사이에 하얀 점들이 보이고, 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에서 무슨 그 직선, 파란 직선과 끝에
동그란 점이 딸려 있다. 요게 다 디자인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만졌는데요. 그러면 모양을 좀 더 완만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드래그를 해서 튀어나왔다. 약간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 어떻게 조절할 거냐? 자, 튀어나와 있는 직선 끝에 점이 있죠?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 점의 이름은 방향점이라고 불러요. 다이렉트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방향점을요. 정확하게 눌러서 옮깁니다. 아래로 내립니다. 내립니다.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끝에 있는 점을 만져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점, 정확하게 이 점을 만져야 되는 거. 다른 거 만지면 안 돼요. 점을 만져야 모양을 바꿔요. 방향, 점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녹화 끌게요.